소모이도를 아시나요? 인천공항 남단도로를 타고 가다 잠진도를 지나 모이도를 건너 섬 무이도 동쪽 끝에서 도보로 건너가는 작은 섬. 이곳 소모이도는 면적이 22평방킬로미터, 해안선 둘레가 2.5킬로미터인 아주 작은 섬으로, 지금 보시는 빼무리항은 한창 조기가 많이 나던 5-60년대에는 호황을 누렸던 섬입니다. 300여 년 전 박동기 씨가 처음 딸 셋과 함께 이 섬을 개척한 후 유씨 청년을 대릴 서위로 삼으면서 유씨 집성촌이 형성되었고, 현재 당산 서편에 시조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주문망을 이용해 새우, 동백화를 많이 잡았고, 안강망 어선이 40여 척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는 군 병참기지로도 이용이 됐는데요. 섬을 돌다 보면 인천대교가 보이는 지점 오른쪽으로 팔미도 등대가 잡힐 듯 보이는 곳이고, 송도 국제도시와 대부도 영흥도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지요. 무이바다 누리길은 고유의 문화 컨텐츠를 활용해 소모이도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모이인도교를 포함해 섬을 일주하는 바다 탐방로인데요. 인 바다 누리길을 걷다 보면 김구 선생 시국강연의 장소, 박정희 전 대통령 휴양지, 부처개미, 해녀섬 등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해안 절벽엔 기암괴석들이 많아 둘레길을 걷는 동안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이지요. 둘레길을 걷기 어려우면 소모이도를 관통하는 마을길을 가로질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몽해해변이 나오는데요. 해변 앞에는 섬이야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끼고 해안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명사의 해변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중생 때 비키니를 입고 찍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아주 작은 해변인데 해녀도와 팔미도 등대가 보이는 곳으로, 물이 맑고 작은 바위들과 하얀 굴곡질로 이루어진 백사장이 있는 아담한 해변입니다. 오늘은 소모이도 360도 영상인데요. 180도 입체 영상 두 편이 편집 중에 있습니다. 소모이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파도치는 풍경을 담아왔으니 기대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즐감하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소모이도 안 가보신 분은 주말에 가족 동반하여 여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